네, 세 번째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네, 네, 오늘 장이 또 전쟁이 나고, 네, 장이 많이 네. 빠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선물이 2~3%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하락이 불가피한 날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저도 하루 종일 이제 전쟁 뉴스를 봤는데 푸틴의 어떤 그런 생각, 마인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준비해서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버틸 수 있다는 첫 번째 관점. 두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민의 과반, 그러니까 대다수가 러시아 핫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고 네. 아, 이분의 혹시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서 거기에 군을 투입하는 게 평화 유지하는 방법이고 그분들 구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감히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은 뭐 14일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본 기사에 의하면 뭐 키예프 수도 쪽에 이제 또 막 공습이 나오면서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간 뭐 오늘 하루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고 그 다음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방향은 모르겠지만 굳이 오는 같은 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손절한다고 판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뭐라 해서 누가 욕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판단해본 결과는 오늘 같은 날 매도하는 거는 별로 썩 좋지 않은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서가 이럴 것 같은데 전쟁이 터지면 시장이 얼마나 더 추가로 빠질까 혹시 두 분 좀 예측이 되십니까? 저는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S&P 500, 네. 나스닥 정도 네. 네. 예측 안 되시죠? 근데 골드만삭스가 그렇죠. 이걸 또 제시했습니다. 네. 좀 이따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미국보다 유럽이 좀 더 매력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쭉 갈 거니까요. 자 일단은 오늘 원래 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긴급하게 투입했다는 거 미리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하여간 제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많이 공부해서 오려고 했는데 지난주만 해도요. 지난주만 저는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지도에서 대충 머릿속에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는 루간스크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돈바스요? 돈바스. 예, 잘 몰랐거든요. 네. 지금은 정확히 알고 있고 심지어 역사까지 막 깨트고 있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어떤 문제인지 서로 양수인지 그걸 보여주는 되게 많은데 진짜 빨리 지나가고 있죠. 진짜 빨리 지나가고 있고 솔직한 얘기로 진짜 하루하루 변수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 빨리 왔는데 하여간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각보다는 더 빨리 지나가고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결정이 나지 않을까 질질 끄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빨리 지날 걸로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거기 따라서 아마 이번 주가 최고 고비가 되지 않을까 월가의 기준이 뉴스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그림은 푸틴이 이렇게 좀 칼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무서운 그림이죠. 그래서 푸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을 해방시키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거 미리 좀 보시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고요. 이제 오늘 기사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단절해야겠죠. 그렇죠. 예, 안 되겠죠. 지금 상황이. 뭐 지금 전쟁이 터졌으니까 네. 해서 이분이 지금 친 나토 쪽이잖아요. 그렇죠. 해서 지금 싸움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나토에서 지금 나서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나토 쪽이 또 한번 지금 하면서 뭔가 좀 확산될 좀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고비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국면을 가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 이분 잘 몰랐는데 이분도 블라디미르 네. 이름이 똑같이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푸틴하고 이분은 또 끝에가 오진스키인가? 젤렌스키. 네. 젤렌스키. 네. 그래서 그분인데 이름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코미디언이었죠?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배우였어요? 네. 희극배였나? 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랬던 분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대충 미국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폭은 유럽장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독일 닥스가 4.61%, 영국 FTSE주가 3.01%, 프랑스 CAC 지수가 4.84%,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지수가 4.42%, 범 유럽 지수 스톡스 600이 3.66%로 대부분 다 3~4%, 많게는 5%가량의
하락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정도보다 덜 빠지겠지만 거의 흡사한 하락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10년 국채금리는 빠르게 1.84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차피 뭐 전망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전쟁 네. 터지면 뭐 글쎄요 전망이 좀 내려가겠죠 하는 것 때문에 좀 빠지고 있다는 거. 금은 1913달러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2000달러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15개월 만에 최고치. 진짜... 근데 금 있습니까? 금 한 돈 있습니다. 아, 집에? 네. 금 투자 안 하시죠? 네. 저도 금 포지션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GL도 있습니까 그럼?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다양한 자산들이 있고요. 근데 GLD 비중은 낮지만 조금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은 뭐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금값만 올라간다는 거. 그다음에 WTI가 99달러를 찍었습니다. 물론 브렌트는 100달러 넘어갔고, 그래서 지금 뭐 100이 왔다 온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100달러 찍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요 관련 개별 종목은 에너지 관련 종목 오른다는 거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은 빅스가 37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또한 그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약 2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이제 얼어붙은 심리가 반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뭐 한 40까지는 터치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나스닥 100지수 혹은 나스닥 지수가 거의 온 거죠. 약세장에 베어마켓 진입했습니다. 19.4%가 빠져있는데 오늘 아마 더해지면 하락이 더해지면 거의 온 건데 이건 이제 팬데믹 때 2020년 2월 20일 날 고점을 찍고 32일간 바닥을 찍는 그 과정에서 나왔던 그때 모습이 베어마켓이었는데 그때 32일 동안에 30%가 빠졌거든요. 지수가요. 많이 빠졌죠. 엄청 많이 빠졌네요. 빠르게 빠진 거죠. 네. 엄청나게 짧은 기간 한 달 동안에 빠지더니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이 회복까지 77이 소요가 돼갖고 총 109일 동안에 바닥부터 회복까지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109일 동안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약상 진입을 앞두고 있고 베어마켓 진입한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회복하는데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베어마켓 진입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한 4년 정도 시간 걸렸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 때는 워낙 좀 빠르게 반등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로 치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 미리 좀 보여드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나스닥 100이나 흡사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내 가격대가 올까? 그러니까 뭐 사고 안 사고는 뭐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샀던 그 고점까지 올까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물을 타야 되나 뭐 여러 이제 방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팬데믹 때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팬데믹 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팬데믹 때 그때 혼자 있었어요. 가족이 외국에 나가고 혼자 있었는데 한 달을 제가 진짜 새벽까지 그 수많은 문자 매일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보면 이제 뭐 뭔가 궁금해서 물어본 데보다는 그냥 막 그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해갖고 내가 지금 엄청 빠졌다. 그때는 뭐 제가 보기에 고점 대비 반토막이 수득했으니까 좋은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이 예민해진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오히려 그 리마스 때보다 2008년이었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 안 됐잖아요 하셨던 분들. 근데 점점 투자자분 늘어나갖고 그때 굉장히 괴로웠는데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 다 하는 게 그거죠. 주가 빠져갖고 어떻게 회복하냐.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진짜 꿈을 꾼 것처럼 100일 만에 다 회복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그 뒤로. 해서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실적이 좋은 기업 보였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미국 기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감정이 다 격하기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고 저도 솔직한 얘기 예전에 투자해봐서 알지만 뭔가 들어갔는데 막 빠지고 계속 빠지고 또 근데 전문가 사람 나와서 계속 안심시키고 뭔가 안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올랐던 글을 답변 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아침에 보여드린 그림 중에서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러시아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그런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팰라듐이
지금 팔라듐이 거의 절반, 45.6%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의 주요 원료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 그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래티늄이 15.1%, 골드가 9.2%, 유가는 뭐 8.4%, 가스가 6.2%, 그 다음에 니켈이 5.3%,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4.2%로 이 두 가지는 또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원료가 쓰이니까 이것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 밀은 뭐 5%인데 뭐 밀이야 뭐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석탄이 3.5%, 그 다음에 구리가 3.3%, 은이 2.6%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을 다시 한번 주시할 수 있을 것 같다. 니켈은 전 세계에서 5.3%면은 많은 건가요? 저게?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예, 한국에서 나온 거 많은 거죠. 전 세계 그 점유율 중에. 네, 그렇죠. 거기다 또 아시겠지만 반도체 상황들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그 니켈도 마찬가지, 전기차도 마찬가지 뭔가 좀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지난 언제였죠? 어제였나요? 전기차가 특히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빠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해드릴 건데 전면전, 지금 전면전이죠? 전면전이기 때문에 S&P500은 추가 6% 하락을 전망한다. 아. 그러니까 오늘 더하기 6%입니다. 오늘 빠진 거 더하기. 그럼 약세장, 약세장 진입이 아직 조금 남았나요? 아직까지 S&P500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은 아마 약세장 진입이 되는 것 같은데 확정됐죠? 네.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셀 2000,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정도까지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덜 빠진 게 다우니까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S&P500이 추가 6%, 나스닥이 추가 9%가 빠진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투자 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해당 산업이 좀 망가지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 걸 다 감안했을 때 이렇게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저보다는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도 끝에 가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도 모르겠지만, 누구도 모르고 또 전쟁을 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6%, 9%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IBD의 전문가분들의 얘기는 우리가 장기 투자하시는 분의 전쟁에 대한 부분 변수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이게 막 1년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잠깐 들어온 거니까 그건 좀 빼놓고 생각하시라고 하는데 빼질까 싶어요. 그죠? 어려운데 지금 계속 고민스러운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되게 고민하고 낸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계속 최근에 보고서를 보게 되면 유럽 쪽에 대한 뭐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유럽 쪽에 말이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24년 동안에 EP의 성장률이 7%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EP인데요. 올해 보게 되면요. 스톡스 600이 7%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영국이요. 2.9% 플러스입니다. 오늘까지 반응시킨 다음에. 엄청 센 거거든요. 많이 지금. 올라갔네요. 플러스가 대단한 거죠. 다른 엄청 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오히려 올라갔죠. 프랑스도 역시 6.4% 오늘까지 포함해서 -6.3%입니다. 독일이 8.5%.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잘 나가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럼 이런 힘이 뭐냐 했더니 역시 미국보다 유럽이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 강하다.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 가지 보고서 보게 되면 뭐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 투자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영국 기업들.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EWU 같은 거. 네. 이게 국가 ETF거든요. 프랑스가 EWQ. 그다음에 독일이 EWG. 이 정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좀 이런 전쟁이 좀 유럽 쪽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스 관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가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연연히 컬컬로 보이는데 그랬다 그러면 영국이 벌써 마이너스 갔겠죠. 아. 전쟁이 좀 작년 가을부터 그 우크라이나 긴장이 좀 된 건데 어쨌거나 잘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연연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월가의 좀 시각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 이제 제가 또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테크 쪽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50일 동안에 S&P 500 대비해서 얼마나 그 움직임이 둔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퍼포먼스 부분입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게 약 10년 동안에
한 9번 터치한 건데 S&P 500보다 5%까지 더 빠진 거죠. 더 빠졌기 때문에 지금 S&P 500 대비 테크의 그런 그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 근데 바닥을 거의 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하지만 뭐 지금 사도 무방한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안 사겠지만 많이 아파서. 근데 약간, 어쨌거나 지금 많이 빠져 있고 특히 그 아까 앞서 누가 얘기했는데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 반응되지 못하는 그런 분을 본다 그러면 뭐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12년 만에 가장 낮은 부분이 와 있다는 거 좀 기술적인 모습입니다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것만 보게 되면 저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앞에 빨간색 선에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기. 네,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 12년간 네, 뭐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저 부분에서 다시 반등을 하다 보니 또 사는 구간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막상 지금 분위기가 또 사는 건 또 너무 불안하고. 아니 뭐 지금 쉽지 않고요. 네. 쉽지 않고 만약에 전쟁이 좀 길어지면 우리 체파고님, 네. 박종호 팀장님, 네. 그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기분이 안 좋고 또 저도 기분이 안 좋고 보시는 분도 기분 안 좋고 나오는 분도 기분 안 좋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력적으로 좀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예전에 말이죠 그 막 집에 가면 막 화를 냅니다. 애들한테 화내고 막 그날 주식이 빠지면 네. 어떤 남편분들은 막 그것도 있고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예민하죠. 특히 저는 다 알죠. 그 뭐 뭔가 좀 급한 돈으로 투자했다든지 아니면 빌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진짜 속타죠. 네. 저도 알고 있고 또 한 15년 근무하면서 그걸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금융위 때요. 금융위 때 그 고객이 칼을 품고 오는 고객이 있었어요. 칼을 품고 내 돈을 물려주지 않으면 네. 이거 죽겠다 나는. 제가 그걸 한 시간 동안 해서 보냈거든요. 그때 제가 영업 부장이었으니까 네. 아무도 못 나섰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직원도 아시고 후배도 압니다. 근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참 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잘 좀 힘들지만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쭉 오면서 봤거든요. 근데 몇 가지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좀 이따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몇 가지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궁금한 게 알리바바 할 것 같아요.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시작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알리바바는 이미 어제부터 약간의 그 모든 상황들이 실적을 제대로 못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내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규제 때문에 하다 보니까 못 나온다 이미 발표가 돼갖고 지금 이제 슬로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4년 이후에 가장 슬로해진 매출을 보여주니까 주가 2.5%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알리바바의 뭐 운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좀 뭐 못 살게 굴었습니까? 중국 자체가. 그래서 일단 너무나 지금 심하게 하니까 주가 빠져서 진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뭐 오늘은 또 빠진 날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모더나 시장이 나왔는데 오늘 모더나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오늘 자사주 매입을 30억 달러 집행한다고 내용이 나와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전망 올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이것도 힘든 게 뭐냐면 계속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그냥 뭐 백신을 맞고 안 맞고 그 다음에 한 번 걸리면 슈퍼항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이 변이는 백신이 필요 없는 걸로 간다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글쎄요 뭐 꾸준히 매수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타이가 뭐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 미리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파파존스 피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킹홀리스 역시 뭐 좋았는데 지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 글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지난번 익스피디아는 잘 나와서 상한 치고 찍었는데 네. 부킹홀리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치명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덜 중증에 걸린 이게 아니고 그냥 걸리면 못 가진 거죠. 문 닫아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뭐 한국은 정점을 찍어가는 과정이고 미국은 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행 갈 때 뭔가 찝찝하면 가겠냐는 거죠. 네. 좀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시겠지만 또 뭐 이 전쟁이라는 이런 또 핵심 키워드 나오는 바람에 약간 전망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까부터 계속 올리시는 글이 있거든요. 제가 오면서 봤는데 이펨에 대한 문의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펨. 이펨은 지금 고점 대비 예, 52%가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반영이 돼갖고 많이 빠지는데 오늘 많이 빠지네요. 18.46%. 이건 앞에 프리마켓이니까 네. 들어가면 보시면 좋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기사가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 지금 나온 기사는 주가 빠질 만한 기사는 없어 보이고요. 첫 번째 요거에 오늘 나온 기사인데 요거 한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정규장에 들어가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버핏 스크린이에요. 버핏 스크린. 그러니까 버핏이 만약에 그 토드 콤스하고 테드 웨슬러가 후계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종목을 고른다 하면 이런 종목을 고르지 않을까 스크린 뽑은 건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막 나온 기사니까 여기 쭉 보시면 결론적으로 여기 나온 종목들의 끝에 있는 SMR 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SMR이 뭐냐면 S가 세일즈입니다. 세일즈. 그 다음에 M이 마진율. 그 다음에 R이 ROE거든요. 네. 세 가지 다 좋은 기업들이 점수를 주는 건데 지금 보시겠지만 몇 가지 종목을 꼽아놨는데 EPM이 중간에 나옵니다. EPM 시스템이 A라는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률도 약 24%로 뭐 거의 알파벳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기업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뭐 기업의 내용이 나빠서 빠진다고 보시는 마시고 뭐 나와주고 있는 EPS 레이팅 다 지금 점수가 좋기 때문에 네. 여기 중에 이 안에 들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크린 통해서 나온 종목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그 최근에 이렇게 장이 좀 안 좋을 때 뭘 보고 해야 되냐 뭐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뭐 그런 단어를 많이 봤는데 지금 EPM을 봤을 때는 기업이 상당히 괜찮은데 S&P가 편입이 됐죠 올해도 네. 근데 전에. 이제 저렇게 빠지는 걸 보면 내가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을 보고 사는 게 맞는 건가 또 이런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죠. 들죠. 네.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걸 보고 사면 좋다. 방어가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회사도 빠지니까. 근데 그런 이제 기준을 저희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세워야 될지 그런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장이 항상 빠지고 올라가잖아요. 좀 네. 빠지면 불안한 건데 이미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많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특히 국장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실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다양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포트폴리오 다양화시키지는 별로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특별 성장주에 집중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몇 종목에 투자해서 뭔가 좀 크게 수익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변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 운이 좋아서 만약에 엑스모빌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조금 위안이 되겠죠. 혼자 파란불을 켜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계속 1년 내내 말씀드리지만 뭐 작은 기업, 적자 기업, 꿈의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그 말도 못한 거죠. 보통 평균 70% 하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기 때문에 첫 번째니까 이미 내 포트폴리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앞으로 내일부터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단 몇 종목에 투자하시는 순간 언제든지 마음이 휘둘리는 거죠. 장이 계속 좋아야 돼요. 좋지 않으면 걱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늘 얘기합니다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냥 한 20개 정도까지 종목을 잘 꾸리시면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평균화 시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 보나마 안 하겠지만 예. 자 맵인데요. 맵입니다. 맵인데 야 아프다. 쳤다. 테슬라가 예, 600슬라로 내려오는 하루 만에 8.49%가 좀 빠지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딱 두 개 업종만 올라갑니다. 에너지 거의 급등이죠. 에너지 급등. 그 다음에 방산주, 레이시온, 록히드 마틴, 뭐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룹 그룹만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딱 그냥 정해졌죠. 예, 올라간 종목과 떨어진 종목들이 그거 아닌 건 다 빠지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애플도 4%가 넘네요. 애플이 4%라고 보면 되게 대단한 거죠. 지금 하락폭이.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뭐 보시면 반도체 쪽도 엔비다 7%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디즈니가 4.24%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되게 무거운 주식이죠. 그렇죠. 디즈니가. 네. 근데 디즈니가 4%면 거의 하한가 느낌이죠. 하한가 느낌. 근데 지금 많이 빠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본장에 들어가면, 본장에 들어가면 더 빠질 수 있다. 이거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근데 얼마나 또 반등이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글쎄 오늘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이니까 예,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예, 어이가 없죠. 네. 맵을 보는데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사실 저런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저는 부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예를 들면 지정학적인 어떤 전쟁, 이게 이전에 뭐 9.11 사태가 가장 그 최근일까요? 최근인데 9.11은 장이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4일 동안 그때 닫아서 좀 낫죠.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인가? 그러니까 최근 한 20년 동안. 그렇죠. 처음 전쟁. 저도 아 저기 이 기사가 11시 얼마에 시작됐어요. 네. 아시겠지만 제가 보고 진짜 나 저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2022년에 이렇게 과학화가 다 된 시기에 전쟁을 한단 말인가? 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푸틴의 생각을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했더니 좀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할 줄 알았습니다. 아, 저도 당연히 사실 우리가 금융시장에 미래의 사건을 추정할 때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보통 한비적 추정이라는 걸 두고 그것보다 약간 강도가 높거나 약간 강도가 낮거나를 보잖아요. 그래서 전 사실 한비적 추정에서 강도를 약간 높게 보더라도 전면전 가능성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판단했었고 근데 이번에 너무 사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놀란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물가가 8% 후반입니다. 거의 9%까지 왔고 금리를 지난번에 100bp 올렸잖아요. 거의 1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말도 못하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 한다고 그러면 또 그 어려움을 바깥으로 좀 관심을 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민을 볼보는 좀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를 네. 아, 네. 그다음 지금 속보 네. 하나 전에도 끝내겠습니다. 네, 속보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뭐 의미가 없습니다만, 23만 2천 건으로 조금 더 줄었다는 거. 근데 어차피 20만 건 떼면 좋은 거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DP 역시 7% 올라가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좋은 거니까. 근데 오늘 뭐 저게 방어가, 반영이 안 되겠죠. 반영이 안 될 것 같은 걸로 보이니까. 네. 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오늘의 어떤 방향성은 시장 자체의 내성이 중요하겠죠. 그냥 아, 이 정도면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거에 힘을 실어야지 뭐 누가 뭐 무슨 얘기 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어떤 좀 매수세의 힘을 믿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미국 시장까지 같이 보게 됐는데, 사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 뭐 전문가분들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호석 부사장님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